2016년 4월 2일 토요일 11시 40분. 이 노트북은 이승현 작가의 델 XPS 15 9550 디스크 512 모델입니다. 세팅을 하는 데는 실제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걸렸고, 뭐 세팅이라고 해봐야 기본 윈도우에 프로그램들 그 설치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녹화를 위해서 잠깐 그 화면 해상도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세팅들, 그리고 델의 기본 프리미어 컬러에서 보면은 프리미 컬러의 그 어드밸드비 세팅으로 기본 세팅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미지 밝기는 38%일 때 최적의 컬러가 표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현재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여기 있네요. 색관리에서 프로파일링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모니터 자체 컬러 지연력이 높다 하더라도 사격별로 또 영역별로 그 컬러 정확도가 뭐전 구역의 그 품질이 다 고르게 좋은 건 아닙니다. 델 XPS 15950 제품을 3대까지 측정해 봤는데 각각 모니터별로 그색 편차가 약간씩은 있었습니다. 이승현 작가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영역의 편차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검정 영역에 대한 컬러 재현력은 매우 우수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측정하면서 세 번째 측정했던 값이 가장 좋아서 이 값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컬러 측정은 엑스라이트 아이온 프로파일러를 사용했고요. 프로그램 구성에서 이 메인 윈도우에는 익스플로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제를 할까 했지만은 또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윈도우에는 VMware로 가상 윈도우가 세팅되어 있고요. 가상 윈도우는 윈도우 64비트,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델의 기본 윈도우 10홈 버전이고요. i7, 16기가, 64비트, 설정은 이렇습니다. 폴더 구성을 보면은 내부 그 사타 포트가 하나 남긴 하지만은 이950 제품의 512 디스크 모델은 배터리 확장 모델이라서 그 남는 사타 포트 영역을 배터리 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디스크 장착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현재 장착되는 이 SSD 하드디스크 내에서 다운로드 폴더도 이쪽으로 구성을 했고, 원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가분들 노트북에서는 추가 디스크를 뭐 1테라나 2테라 제품으로 추가를 했었고, 다운로드 용량이나 내부 저장 파일들을 그 시스템 디스크가 아닌 저장 디스크 쪽으로 따로 분류를 시켰었는데, 이 노트북에는 추가 디스크 장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 백업이 진행됐습니다. 트루 이미지를 통해서 백업을 진행했고, 지금 보이는 오늘 날짜의 현재 상태와 동일한 백업 구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3일 전에 세팅이 끝났기 때문에 3일 전 날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용량은 51기가 정도 저장이 됐습니다. 이 백업 파일은
제 서버에 저장돼 있고 필요시 심호흡 상태에서 바로 복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이 뭐 어디에 있든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서버에서 백업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바로 복구가 진행 가능합니다. 별도 구성은 뭐 다를 게 없고 한글 그리고 뭐 워드 그리고 엑셀이나 그리고 파워포인트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프로그램은 많이 사용을 하니까 어크로뱃이 설치됐고 포토샵 그리고 이미지 비교용으로 브릿지를 가끔씩 사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일러스트, 인디자인, 라이트룸 6 버전, CS 2015 버전이죠. 프리미어, 애프터 에펙, 오디션, 그리고 어도비 뮤즈.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는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어느 정도 실행에 무게감이 있는 프로그램들인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전뭐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멀티스레드로 작동이 되는데도 일단 뭐 실행에는 문제가 없죠. 노트북 자체 하드웨어 스펙이 좋습니다. 쿼드코어 메모리 16기가라는 점. 현재 무건유의 프로그램들이 다수가 실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는 8기가 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크 속도도 나쁘지 않죠. 읽기 쓰기 속도 이 정도면 고르게 나오는 편입니다. 평상시 상태로선. 와이파이 최대 초당 실속 120MB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뭐가 필요하지? 이 굿싱크 세팅이 현재는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시 굿싱크 세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굿싱크와 시크린 두 가지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필요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스토어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어플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뭐 와이파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플들 뭐 추가시켜 놨습니다. 아마 사용하실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근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속도를 체크해 본다거나 근처에 어떤 와이파이가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에선 적당한 어플입니다. 자, 모두 실행된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켜 보겠습니다. 메모리 환원 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브라우저는 메인 브라우저를 구글 크롬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되도록이면 구글 크롬을 사용하길 하는 곳이 좋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이 메인 윈도우에 추가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할 생각입니다. 가상 윈도우를 한번 볼까요? 아, 그 전에 가상 윈도우는 그 윈도우 기본 라이브러리 내 문서 내
버설 가상 머신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 가상 머신 폴더는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하시게 되면은 가상 윈도우가 삭제되니 그럼 다시 추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상 윈도우는 가상 머신 폴더 내에 저장되어 있으니 이 폴더를 삭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상 윈도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가상 윈도우는 간단합니다. 가상 윈도우용 프로그램인 이 VMware를 실행하시고 윈도우 10을 선택하시고 재생 되시죠? 시작을 클릭하시면 가상 윈도우가 윈도우 10 메인 윈도우 내에서 따로 실행이 됩니다. 가상 윈도우 부팅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윈도우가 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창 형태로 실행이 되는데요. 사용할 때는 여기 가상 윈도우 VMware 창의 메뉴에 보면 풀스크린 메뉴가 있습니다. 풀스크린 메뉴를 클릭하셔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상 윈도우는 비번이 없다고 했죠. 그냥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가상 윈도우의 필요성은 바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입니다. 관공서나 뭐 기관들 사이트, 또 금융권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필수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됩니다. 그 플러그인들을 이 메인 윈도우의 익스플로러에 설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메인 윈도우의 윈도우 시스템은 망가지게 됩니다. 길어봐야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3년 내에 재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때 익스플로러에서 무언가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무조건 가상 윈도우를 실행하고 가상 윈도우 내에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윈도우를 종료하는 건 간단합니다. 윈도우를 종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상 윈도우를 끄는 겁니다. 가상 윈도우의 전원에서 시스템 종료를 시키면 됩니다. 메인 윈도우를 끄는 게 아니라 가상 윈도우의 윈도우를 끄는 거죠. 이렇게 실행했던 가상 윈도우가 종료되면 이 VMware 프로그램도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윈도우는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필요 없으면 바로 종료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VMware도 역시 같이 종료를 시키고요. 가상 윈도우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니까 대부분의 작업은 이 메인 윈도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